연이은 태풍으로 전남산 가을 배추 피해가 큽니다. 이미 지난해보다 4배나 값이 오른 데다 김장철 공급량도 감소하면 값은 더욱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시속 100km 넘게 질주하는 고속버스에서 운전기사가 드라마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이 승객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2시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멸종위기종 흑두루미가 겨울을 나기 위해 올해도 순천만을 찾아왔습니다. 겨울 징계 흑두루미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3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쌀값 상승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개발도상국 농업분야 정부 대표들이 전남의 친환경 차 재배 기술을 배우기 위해 보성을 찾았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노란색 사과인 황금사과 수확이 당성군에서 시작됐습니다. 과즙이 많고 갈변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 6개월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전남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 전입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이 지원되고 1인당 30만 원, 16만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잠시 후 KBC 8뉴스에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